이제 이터레이터의 next function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해서 지난 비디오에서 봤듯이 여기 이터레이터는 트레이트고 이렇게 required method next 그리고 next가 이렇게 option self item 그래서 어떤 아이템인지 정하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 some이 될 수가 있고 none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documentation에서 항상 이런 assert eq 이런 게 나오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assert eq 자 여기서 vec를 만들었고 이렇게 뭐 vec of Charles 그리고 먼저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굳이 그 method chaining 안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my vec iter 이거는 어떤 iter 타입이고 이제는 iter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next를 부를 수가 있어요. 먼저 뭐가 나오는지 my vec iter dot next 이거를 이게 vec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sum a, sum a가 나오는데 자 이제 assert eq 이거는 이렇게 테스팅 할때 쓰는 마크로고 그러면은 이게 이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넣고서 이두 가지가 같아야 되고 만약에 안 똑같지 않으면 이렇게 패닉이 되고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팅 할때 이렇게 당연히 그잘안 되면 망했으면 좋겠고 어디가 그 틀렸는지 그 고치고 싶은데 그래서 자 sum a가 나왔으니까 자 my vec iter dot next 그리고 sum a 그래서 여기서 assert가 단언 이렇게 단언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안 되면 패닉은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ssert eq. my vec, oops, my vec, iter. dot next. 그리고 이거는 네. iter가 vec of references니까 같은 타입이어야죠. reference to found option. 잠시만요, my vec iter. 섬에다가 그 안에서는 그 reference가 있죠. 자, 이제는 맞아요. assert eq, 그래서 이렇게 섬 a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섬 b, 그리고 이렇게 섬, 이렇게 call, 그리고 여기서는 버드나무 U 이렇게 한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다시 next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none 그래서 assert eq none 이렇게 해서 이렇게 run run 할 수가 있고 some call A, B, A는 이제는 없죠.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왜, 이 assert eq를 왜 많이 쓰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 documentation 안에서 그 타입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상할 수 있게 여기서는 그 직접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창을 열고서 할 수가 있지만 그 documentation만 볼 때는 이렇게 assert eq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123 이렇게 vec를 만들어서 array를 만들어서 이거를 iter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assert eq, assert eq, assert eq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next를 부르면 none 그리고
계속 next를 부르면 계속 뭐 none 나오고 none 나오고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assertive 여기 보시다시피 assertive를 여기 iterator에서는 274번 나와요. 그래서 항상 documentation에서 assertive, assertive 뭐 이런 value 만들어서 이렇게 될 거다. 1, 2, 3, 4, 5, 6 그리고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러가 있지만 뭐 이렇게 collector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v라는 그 value 만들어서 이 v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ssertive가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그 보여드릴 때 되게 편리하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 documentation 보는 사람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도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documentation을 보면 항상 assertive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조금 볼게요. assertive 몇번 나오는지 vec에서는 270 string도 나오겠죠. 어떤 assertive 그리고 이렇게 검색하는 게 그 documentation을 볼 때, 보실 때 이렇게 assertive를 해서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그냥 그 assertive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타입을 처음으로 보시는데 이렇게 여기 method가 여러 가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assertive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iterator를 직접 그 implement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은 좀 길어졌으니까 일단 약간 이해가 가지. 그래서 standard iterator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associated type 이것만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trait를 만들 때 가끔 이런 associated type가 있어요.그리고 required method. 그래서 만약에 associated type하고 required method가 있을 때는 이게 어떤 type이 관련된 건지 associated가 그냥 goes together. 그래서 the type that goes together with the trait 그게 그게 trait의 associated type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the type that goes together. 그래서 약간 그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type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type item이란 게그 trait를 만들 때 그냥 type item 있고 그리고 그거 implementation 할 때는 어떤 item인지 거기서 정하는 거고 그리고서 그 next 이런 next method을 implementation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iterator 만드실 때는 어떤 item이 나오는지 어떤 type의 iterator인지 그리고 next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정하시면 자기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비디오에서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